자, 안녕. 어느덧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해봤지만 앞에 있는 단어를 QR코드 봐가지고 보고 따라하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클래스 카드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말하기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죠. 그 다음에 뭐를 한다고?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요거는 항상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볼 건데 동사 표시를 해야 돼가지고 일단 너네가 생각하는 동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다 뭐를 한다고? 연필로 밑줄을 한번 그어놓고 오세요. 그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다시 재생을 눌러서 동사 표시를 할게. 그럼 동사 먼저 표시하고 오세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동사를 볼게. 여기 think, comes, maybe, 그죠? 그 다음에 are, may see, 그죠? 그 다음에 is, was, couldn't wear, 그 다음에 or 이렇게가 동사다. 라고 보면 동사가 어쨌든 한 문장이 하나씩은 무조건 동사는 있어요. 자, think about은 생각해 보자. 뭐 이건 뭐뭐에 대해죠? 뭐뭐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떤 거? 보라색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 무엇이 마음에 뭐 약간 뭐 마음에 떠오르다 이런 거니까 무엇이 떠오르냐? 아마도 뭐라고? 뭐뭐일 거래. 로열티는 뭐죠? 우리가 뭐 파워라거나 미스터리가 있는데 로열티 볼게요. 자, 왕족이랑 이거는 권력, 킴이라기보다는 권력, 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신비하는 거, 미스터리가 이거죠? 미스터리, 그렇죠? 이런 것들을 떠올릴지도 모르지. Are there 하면 뭐뭐가 있다죠. 자, 그러면 어떤 보라 색깔 겉 물건들이 뭐뭐 주위에 너의 주위에 있느냐라는 거지. 그럼 너는 볼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이때 메인은 뭐뭐 모른다로 지금은 쓰고 있죠. 그죠? 그거는 뭐 뭐뭐일지도 모르고 너는 볼지도 몰라. 뭐 보라 색깔 옷, 보라 색깔 꽃, 보라 색깔 책 같은 거. 자, 그래서 보라색이 그렇죠? 요즘에는 흔하지. 그죠? 흔해. 그러나 그것이 옛날에는 뭐였다고? 드문 거였대. 과거에는 드물었대. 뭐가? 그 보라색 자체가 보라색을 나타낼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평범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었어. 보라색을 입을 수가 없었고 오직 누구만? 왕족들만. 그래서 왕족들만 그것을 입었대. 이거는 뭐의 과거야? 저 where의 과거가 over입니다. 그 보라색을 입었다. 라는 거 아무나 입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대. 자, 메이가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추측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죠? 자, 넘어갈게요. 여기도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동사 표시 한번 하고 넘어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 동사 그다음에 메이크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어이구야 그다음에 동사들이 많네. 자, 요렇게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보라 색깔 이런 염료잖아. 그쵸? 약간 염료 색깔 같은 거. 보라색 염료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다 달팽이? 바다 달팽이의 한 종류에서 온대. 희한하네. 9,000스네. 와, 9,000마리의 이 달팽이가 만드는데 뭐를? 1g의 염료를 만든대. 와우. 그래서 오직 통치자만 입었던 거야. 뭐를?
그 보라색을 그 당시에는. 오, 그랬구나. 그죠? 그때는 오직 통치자만 입을 수 있었대. 왜냐하면 9천 마리를 해야 이제 1g이잖아. 그러면 와, 그거는 그래서 나타내지 뭐를 그들의 부를 그 다음에 뭐도 계급도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때 이슨 뭐야? 그 보라색 염료지. 그렇죠? 보라색. 그죠? 뭐 보라색 염료라고 해도 보라색이라고 해도 되겠다. 보라색이 부라거나 계급을 보여주지. 보라색을 입어서 아 일단 얘는 왕족이구나라는 거. 자, 나중에는 뭐를 했냐면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었어. 뭐를? 인공적인 약간 염색 약을 만들었어. 그래서 보라색이 널리 뭐가 됐어? 사용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뭘 입을 수 있어요? 보라색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오, 신기하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뭐를 한다고? 앞에 가서란다. 영상을 다 봤으면 클래스 카드로 한번 연습하고 연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말하기 시험을 보고 이제 말하기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뒤에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끝.